선풍기와 혹한기에 220W까지만 전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제한 조치입니다. 전열기 같은 것들은 그러면 최소한 것은 사용할 수 있나요? 최소한은? 어느 정도? 네, 보통 전기 있다가 1000W 네. 그리고 전기 장판 같은 경우는 220W가 필요합니다. 딱이네요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전기 히터는 아예 쓸 수도 없고 예. 전기 장판을 쓰려고 해도 집안에 있는 전열, 가전제품을 다 꺼야 전기장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형광등 다 끄고 장판만 켜야 잠을 잘 수 있죠. 그렇죠. 네. 근데 사실 정말 돈이 없어서 생기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나요? 이번에 이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 28일 날 한전에서는 올겨울에는 전기 공급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. 그리고 내년에는 전류 제한을 220W에서 660W로 올리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. 일단 올겨울은 하겠지만 660W라고 해서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하도되고 있는 그 에너지 복지법을 네. 빨리 제정해서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. 전기라는 것이 생명과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어려운 분들도 함께 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좀 복지 정책들이 빨리 마련이 되어야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스타일을 확 바꾸고 싶었던 지원. 어서오세요. 머리 뭐 하시게요? 염색이랑 파마 하려고요. 길이도 좀 다듬고. 자, 이쪽으로 가시죠. 걸그룹. 근데 연예인 아니에요? 뮤뱅에서 본 것 같은데. 걸그룹? 어느 팀이었죠? 그러니까 하도 많이 오니까 내가 헷갈려서. 스피커요? 아 그래 내가 봤다니까. 이번에 신곡 러블리 맞죠? 롬니. 비슷하네. 아, 그래 롬니 노래 좋더라고요. 야 이거 이쁘게 해드려야겠네요. 저는 길이는 너무 짧지 않게 해주시고요. 파마는 탱글탱글하게. 그리고 색깔은 금빛나는 갈색으로 해주세요. 나랑 통했다. 딱 그렇게 하면 이쁠 거라 생각했는데. 꽃미남의 2% 부족하긴 하지만 최신곡도 선명하는 센스. 스타일리시한 머리를 기대해보는데. 뭐 잘못됐구나. 이게 뭐예요? 아까 보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. 아 이거 이 모발 상태가 안 좋아서 잘 안 나왔네. 그 연예인이시니까 너무 자주 해서 그래요. 아 뭐라고요? 아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? 아 이 머리로 방송을 어떻게 나가요 방송을? 이쁜데? 뭘 해도 이쁘긴 한데. 에이, 어차피 방송하기 전에 드라이랑 손질 하잖아요. 아 뭐라고요? 아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? 진짜 사실 이거 안 되는 건데 연예인이시니까 제가 특별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. 시골 할머니도 안 할 것 같은 뽀글이 파마라니. 혹시나 해서 다시 파마를 하게 된 지원. 그래서 다시 서비스 해주네요. 자 이번에 좀 뜨거운 것 같은데요? 5분만 더 기다리면 돼요. 이거 열 파마라 좀 뜨끈뜨끈해요. 영 찜찜한데. 결국 완성됐는데 제대로? 뽀글이 파마도 모자라 폭탄 머리. 이게 뭐야? 아 진짜 손님 머릿결이 진짜 많이 상하셨네. 아이고. 그러길래 트리트먼트 꾸준히 해줘야 된다니까. 어머 뭐라고요? 본인 책임인데. 지금 사람 머리 개털을 만들어도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? 윤택시 머리 아니에요? 갈 거예요. 돈은 한 푼도 못 줘요. 아니 이거 왜 이러세요? 제가 트리트먼트 한 번 더 해드릴 테니까 앉아봐요. 트리트먼트 하면 좀 낮아요? 그럼요. 사실 손님이 파마 한 번 더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진짜 특별히 한 번 더 해드리는 거예요. 아 어쨌든 원래대로 해놓으세요. 원래대로 될 거. 결국 초강력 뽀글이 파마가 된 지원. 아 어떡하죠? 트리트먼트 하니까 차분해졌죠? 완전 귀여워요. 근데 금빛 갈색이랑 거리가 너무 멀어요. 머릿결도 완전 상했고.